중요한 게, 이 PLC라는 거는 입력카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카드인데, 입력카드에 그 포트에, 해당되는 포트에 전기가 흘러서 여기는 LED가 켜졌다. 그럼 얘를 1값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이해됐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자대에 전기가 흘러서 위에 있는 LED가 켜졌다. 그럼 해당 메모리입니다, 이것도. 이 메모리를 1로 인지한다. PLC CPU는. 오케이? 그럼 A 접점 갖다 넣는 방법은 마우스로 여기 있는 상시 개 접점을 클릭해서 갖다 넣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단축키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여기다가 F2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A 접점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 단축키는 어디에 있냐? 편집에 도구, 편집 도구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A 접점을 갖다, F2가 A 접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일. 코일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코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갖다 놔도 되지만, 규칙이 있어요. 이 코일은 맨 오른쪽에만 붙습니다. 앞에만 붙어요. 이렇게 갖다 놔도 되지만,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죠. 코일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옆에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F6번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각성이 됩니다. 됐으면, 이 앞에 있는 A 점점에 아까 우리는 AAA라고 썼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엔터를 쳐서 접속이 끊어져 있어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편집 안 됩니다. 엔터를 치신 다음에, 앞에 하자마자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건 규칙입니다. 이 어드레스 쓸 때는 퍼센트를 붙이는 게 글로파 PLC의 규칙이에요. 퍼센트를 쓴 다음에 IX 0.0.0이라고 씁니다. 퍼센트 IX 0.0.0이라고 기입을 합니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0.0.0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지금 스위치 연결한 포트 어드레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베이스 넘버라는 거고요. 베이스 넘버, 베이스 번호. 그 다음에 있는 게 슬롯 번호입니다. 슬롯 번호. 그러니까 슬롯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쑥 지나갔지만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4번 슬롯, 5번 슬롯. 이쪽 컴퓨터 계열은 무조건 시작을 0으로 해요. 그래서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위치가 0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0번 슬롯. 그 중에 0번 포트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프로그램상에서 IX 0.0.0이라고 기입을 한 거고, 아, 그럼 슬롯이랑 포트 번호는 알겠다. 이 베이스 번호는 뭐냐, 그럼. 포트는 알겠다. 그럼 이 베이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LC는 지금 베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즉, PLC CPU하고 나머지 카드가 꽂혀져 있는 뒤에 있는 백판. 이게 베이스예요. 뒤에 있는 백판이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 숫자를 쓸 때 맨 앞자리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작을 0번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건 전부 다 0번이니까 이건 무조건 0인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슬롯하고 포트는 바뀔 수 있겠죠. 우리는 0, 1, 2, 3번 슬롯까지 다 있고, 여러분들 거. 그 중에서도 각 슬롯마다 0에서 15번까지의 포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한 거는 IX 0.0.0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딴 데다 연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죠. 내가 000에다 연결했으면 내가 000을 셋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0010을 썼으면은 0010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게 약속이 흐트러지면, 이 규칙이 깨지면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죠.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IX 0.0.0이라고 누르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다는 이 코일에도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AAA라고 칠게요. 아까 AA 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오고 여러분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엔터 칠 겁니다, 그냥. 그럼 이 AA는 뭐냐? PLC 메모리의 한 공간을, 하나를 할당을 받은 거예요. 메모리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비트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AA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번으로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에 접속 쓰기 모드 전환 모니터 시작. 요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단축키는 컨트롤 R.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R키를 누르면 바로 이 창이 떠요.
접속이 된과 동시에, 물론 접속이 된다는 보장한 거야. 물리적으로 통신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은 통신 안 됐다고 에러가 날 거고, 되는 사람은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 다운로드하고 PLC CPU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모니터링까지 다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그래서 모니터링까지 딱 돼요. 근데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IX 0.0.0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IX 0.0.0 값은 뭐예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1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A 접점인데, 여러분들이 쓴 게 이거 상식 계접점인 A 접점인데, 시퀀스 시간에 A 접점 배웠죠. A 접점은 뭐예요? 신호가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거는 A 접점인데, 이 A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가 이거죠. 그죠? 그럼 메모리의 값이 1이면 이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의 값이 0이면 이 A 접점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A 접점이에요. A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위에 있는 변수라고 하는데, 그게 저렇게 직접 변수가 됐던 뭐 간접 변수가 됐던, 위에 있는 메모리 값이 1일 때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거고, 메모리 값이 0이면 A 접점은 연결이 차단되는 거라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 왼쪽 선을 모선이라고 그래요. 어미선, 엄마선. 모선이라고 하는데, 모선의 논리 값은 1입니다. 1. 논리 값이 1인데, 요 메모리 값이 1이면 A 접점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값이 AAA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위에 보면 변수 목록이 있는데, 이 변수 목록에 AAA 값이 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메모리 값 자체는 신호가,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1이야. 근데 그 1 값이 A 접점에 연결이 되면은 회로가 연결이 돼서 그 1 값을 그 뒤에 있는 코일한테 전달을 하는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AA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엔터를 치시고, 변수 이름에다가 퍼센트 QX 0.2.0이라고 쓸 거예요. QX 0.2.0. Q는 아까 I는 인풋의 약자일 거고 Q는 킷, 출력의 약자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설명드렸듯이 앞에 두 개가 입력이고 뒤에 두 개는 출력이었어요. 그죠? 앞에 파란색 모듈 두 개, 이 우리 모듈에서 파란색 두 개는 입력이고 뒤에 건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모듈이기 때문에 출력 모듈에다 신호를 주기 위해서 Q를 쓴 거고, 출력 모듈이 2번 슬롯부터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QX 0.2.0을 쓴 거예요. 물론 접속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수정 안 됩니다. 프로그램 수정,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실 거면 접속을 끊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접속을 끊는 방법은 위에 있는 요 버튼 이거 누르면 접속 끊어지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꾼 다음에 다운로드 합니다. 컨트롤 R, 컨트롤 R 키 누르고 엔터. 다 똑같아요. 지금 바뀐 거는 저기 아까 AAA에서 QX 0.2.0으로 바뀐 것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에는 코일도 불이 들어와요. 코일에 불을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봐야 되지만, 이쪽 출력 모듈에, 출력 두 번째 슬롯에 0번 포트를 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온 이유가 프로그램 상에서 여기 QX 0.2.0에다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즉 코일의 1값이 전달되고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가 1이 된 거죠. 그래서 그 1값을 이 PLC는 출력 모듈에 2를 보내서 여기 모듈이 켜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여기에는 이 빵빵, 2번 슬롯에 0번 포트하고 이 컨반자하고 붙어요. 내부에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를 연결을 해놓으면 그 기계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해볼 건데, 출력 모듈은 릴레이 모듈이어서 원래 이 컨반자는 극성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 램프가 LED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플러스가 펌으로 들어가고 램프에서 나온 게 PLC의 출력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출력이 2.0이 동작이 되면 2.0하고 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컴이 마이너스로 가야 전기가 플러스에서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들어가서 부하를 거치고 LED, 여기서 하는 램프가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를 거치고 2.0이 동작을 했을 때는 전기가 컴단자로 빠져나가서 0V로 가게끔 해야 여기 있는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펌에다 연결을 하나 하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짧으면 이 위에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잭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둔 거죠.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부하를 거쳐서 나온 라인을 2.0에다 연결한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전기는 흐를 때 일을 하는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전압이 높아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즉 전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전기는 여기까지 와 있어서 테스터기로 찍어보면 여기 0V하고 24V를 찍어보면 여기까지 지금 24V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QX 0.2.0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2.0과 컴단자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컴단자를 0V로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선이 짧아서 원래는 이쪽에 0V에다 연결하면 좋은데 선이 짧은데 여기도 어차피 0V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플러스가 흘러 들어갔고 램프를 거쳐서 나온 라인이 2.0으로 들어갔고 현재는 2.0과 펌이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IX 0.1.1에 IX 0.0.0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QX 0.2.0이 들어오고 QX 0.2.0이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실제 PLC의 출력 단자인 QX 0.2.0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접점이 작동을 한다는 의미는 2.0과 펌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램프가 켜집니다. 해보시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스위치를 하나 눌렀을 때 램프를 두 개를 켜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램프 하나를 연결해서 2.0에다 같이 플러트를 시킨다고 하죠. 엮어버리면은 2.0이 동작하면 램프 두 개가 동시에 켜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아주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세로선은 F6번입니다. 여기 옆에 세로선이 있긴 한데 여기 편집 도구에 가서도 편집 도구 가시면 세로선이 F5번이에요. F5번 세로선 하나 긋고 F6번 코일 달아서 뭐 닫히기 힘드니까 위에서 컨트롤 C 밑에 내려와서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붙어요. 엔터 친 다음에 끝자리 1만 바꾸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닫히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 IX 0.0.0의 신호가 들어오면 2.0하고 2.1하고 두 개가 동시에 다 신호가 들어오겠죠? 이제 감이 오잖아요. 아,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은 1값이 여기도 전달되고 2.1에도 1값이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배선 상태에서 이걸 배선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 여기다 꽂을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야겠죠. 2.1에다 꽂아야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램프 두 개가 켜지게. 물론, 위에도 2.1까지 동시에 켜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해되셨죠?
그럼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앞에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뒤에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전자도 왜? 앞에는 왜 안 돼요? 나중에 망가진 거하고 두 개 같이 쓰면 되죠? 뭐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동작을 그 고객사가 동작을 따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1번이 켜졌다가 1초 후에 2번이 켜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전에 2.0에다 이렇게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럼 동작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PLC를 쓰는 목적은 생산되는 제품이 좀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선을 한번 해놨으면 배선을 바꾸지 않고 프로그램만 바꿔서 뭔가 새로운 동작을 구현을 하고 싶은 건데 기존처럼 단자를 아껴 쓰겠다고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서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동작을 잡을 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하나당 기계 하나를 연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런 표현을 있을 수 있어요. 모터가 켜지면 램프가 동시에 돈다. 이런 거면 램프하고 모터하고 동시에 이렇게 엮어서 램프가 도는 거와 동시에 모터가 도는 거와 동시에 램프가 켜지게끔 뭐 이런 식은 구현할 수가 있지만 그 제어 대상이 각기 명확히 다른 건데 그거를 하나의 포트로 제어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처럼 이거를 하나의 포트에 연결해버리면 이 포트 하나에 흘러가는 전류가 많아져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LED여서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가 15mA고 두 개를 쓰니까 하나를 쓸 때는 이 단자로 15mA가 흐르는 거고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30mA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램프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모터다. 램프 대신에 모터를 여기다 달았다면 모터가 돌아요. 근데 그 모터 한 개가 1.5A 짜리다. 한번 돌 때마다 1.5A를 흘려주는 모터다. 그럼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1.5A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출력 단자, 이 릴레이의 출력 단자의 전류 용량이 2A예요. 2A니까 이런 1.5A짜리 모터를 돌린다고 해서 이게 단자가 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뿌라치를 시켰어요. 두 개 다 모터인 경우를 가정해서 뿌라치를 시켜서 돌렸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1.5, 1.5면 3A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자가 이 안에 있는 패턴이 타요. 전격이 2A인데 거기다가 4A를 흘려주니까 얘가 전기가 많이 통해서 그 선이 탄다고요. 내부에. 아니면 릴레이 접점이 늘어붙든가. 그래서 이제 아예 쓰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어 기계를 각각의 포트에 용량에 맞게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2A면 모터가 10A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 MC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MC 배웠어요? MC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마그네틱 코일 같은 걸 배울 건데 마그네틱 밖에다 아까 릴레이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 이런 릴레이를 써요. 그래서 이 릴레이 코일을 돌려주는 거는 2A 내부에서 2A 안쪽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이 코일이 작동했을 때 흘려줄 수 있는 전류를 훨씬 크게 얘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 출력 접점에다가 이 릴레이를 돌리고 이 릴레이에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용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PLC 출력 접점은 맥스 거의 2A예요. 2A 이상 더 많이 흘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전류를 많이 흘리려면은 전기 패턴이 안에 이런 이 기판에 있는 패턴 자체가 붉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많이 흘리려면은 붉은 호스바지에다 흘려야 물이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가 많이 흘러가려면은 전선이 붉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다 무작정 붉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흘려내주는 이런 릴레이를 쓴다 쳐도 이 릴레이도 위에 이런 금속 판때기 넓이가 전기 용량에 다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거는 전기를 조금밖에 못 흘려주는 거고 이게 큰 거는 전기를 많이 흘려주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든지 작은 거는 다 해결하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이게 3.0에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펌 단자를 따로 줘야 되겠죠.
선이 짧으니까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꽂고 여기 3단자 꽂은 다음에 밑에 거 써볼까요? 3단자 쓴 다음에 여기 램프 3번을 뭐 3.8에다 했다. 3.8에다 했다. 이게 컵단자를 쓰는 목적이에요. 컵단자 하나를 연결했더니 여기 컵단자가 첫 번째 램프, 두 번째 램프, 세 번째 램프에 다 선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컵단자를 한번 연결하면 배선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또 컵단자를 계속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이제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려면 접속을 끊고요. 물론 이제 접속 안 끊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접속 끊고 할게요. 세로선 F5번 하나 긋고 가로선 긁 필요 없고요. F6번 누르면 바로 꼴 생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QX 0.3.3번 슬롯이죠. 방금 연결한 게 3번 슬롯이니까 3번 슬롯으로 써있죠. 3번에 8번이니까 3.8이라고 쓰면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세 개의 신호가 2.0, 2.1, 3.8 신호가 다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도 이렇게 신호가 다 들어와서 해당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가 다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스위치를 하나 더 쓰고 싶어요. 스위치를. 물론 이제 여기 1.0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바로 옆에 거 쓸게요. 그래서 001에다 하나를 연결을 해가지고 S2에다 연결할 겁니다. 컵단자가 다 미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하나만 연결해도 되는 거죠. 연결 다 되셨나요? 연결 안 되신 분, 스위치 두 개 연결 안 되신 분. 스위치 눌렀을 때 여기 위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000 누르면 00에 1, 지금 이 선이 001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01에 불이 들어와야 되죠. 출력 쪽은 상관없고 입력 쪽은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